어서 오세요. 대신 리뷰해주는 남자 대리남 도토리묵입니다. 오늘 리뷰할 장면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사이즈 보면 뭐 같으세요? 침낭? 매트? 텐트예요 여러분. 텐트 니모의 아톰 2P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한 20만원 후반에서 30만원 초반이면 구입을 하실 수 있고, 무게는 1.6에서 1.9kg 정도 됩니다. 한 넉넉하게 2kg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인용 자립형 사계절 돔 텐트예요. 아니 2kg 정도 나가는데 사계절 쓸 수 있습니다. 이 텐트는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니모 아톰 2P 장점 단점 총평까지 가기 전에 구성품부터 봅시다. 자, 그럼 구성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풋프린트입니다. 풋프린트인데 원래 구성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잘 검색을 해보시면 이 풋프린트까지 증정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따로 사기보다는 증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증정하는 거를 샀습니다. 원래 구성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팩을 좀 볼까요? 팩은 이렇게 딱 집었을 때 좀 헐거운, 그러니까 이 팩 주머니가 좀 많이 남아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팩 숫자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팩은 Y팩이고요. 개수는 7개입니다. 7개밖에 안 들었어요. 이거 조금 아쉽네요. 개수가. 예, 팩 상태는 좋은데. 그리고 폴대를 한번 볼게요. 폴대는 2개가 있는데 얼핏 보기에도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색상의 폴대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폴대예요. 알루미늄 폴이 있습니다. 녹색 컬러가 레인플라이고, 그 다음에 이노텐트는 당연히 이 친구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제가 딱 꺼냈을 때 이 아일렛에 있는 원단의 색깔이 다릅니다. 하나는 녹색, 하나는 회색이에요. 이 색깔이 다른 거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네, 자, 이렇게 이너텐트 모서리 네 군데를 제 팩으로 고정을 해줬습니다. 폴대만 넣으면은 설치가 될 텐데 이너텐트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너텐트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폴대로 넣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너텐트를 제가 살펴보자고 하는 이유는 별게 없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너텐트 이런 버클이 보실 거예요. 예, 버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는 이렇게 관통을 해야 되는 슬리브가 있어요. 이 슬리브로 폴대를 관통해주고 남은 부분은 이 버클로 고정을 해주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그냥 딱 펼쳐서 보시면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올 정도이긴 하지만은 이게 또 알고 설치하는 거라 모르고 설치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폴대를 넣어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도우미가 있습니다. 예, 도우미 도움을 주실 겁니다. 폴대를 설치하는 거 그냥 뭐 혼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뭐 둘이서 하면 더 빠르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슬리브를 먼저 관통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끝에 아일렛에 먼저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슬리브에 관통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한쪽에다 고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폴대를 세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보셨던 버클을 폴대에다 그냥 체결만 해 주시면 돼요. 한번 그것까지 다 체결을 해 보겠습니다. 아,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이너텐트 설치가 다 됐어요. 지난번에 제가 엘릭서 2를 설치할 때 이 가운데 폴이 이렇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X자로 관통되는 폴 두 개로만 자립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머리 공간이 살짝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 이너텐트를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고 플라이를 씌워가지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이너텐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너텐트는 그냥 X자 폴대가 들어갔으니까 자립대는 그냥 돔텐트의 아주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옆면은 뭐 볼 게 없죠. 그냥 원단만 이렇게 딱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 이거 정면이라고 할까요? 지퍼가 크게 있으니까 정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반 이상을 차지하는 큰 지퍼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메쉬로 되어 있는데 얼핏 봐도 메쉬만 남길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다 닫아서 고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옆면에도 별게 없어요. 그런데 뒤쪽 면에는 지퍼가 없습니다. 뒤쪽 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지퍼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출입구는 한쪽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위쪽을 보자면은 밖에서 만졌을 때는 이렇게 메쉬만 만져집니다. 지퍼 자국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밖에서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지퍼 자국이 보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환기창일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쫙 둘러보셨잖아요. 이쪽에는 입구가 있고 뒤쪽에는 출입구가 없고 그리고 뒤쪽에는 환기창이 있고 앞쪽에는 환기창이 없습니다. 좀 특이한 구조죠. 약간 비대칭 구조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레인플라이까지 씌워가지고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레인플라이를 씌워보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보셨다시피 한쪽에는 지퍼가 있고 반대편에는 지퍼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레인플라이 위치가 중요하겠죠? 레인플라이를 설치했는데 입구가 저 반대쪽으로 가 있어요. 근데 저 뒤쪽은 지퍼가 없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끔 반대로 설치하지 않게끔 표시해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뭐냐?
아일렛 쪽이 색깔이었어요. 한쪽은 녹색, 한쪽은 회색 확인하셨죠? 레인플라이에도 똑같이 그 색깔이 있을 겁니다. 그 색깔에 맞춰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입구가 이쪽에 있으니까 팩을 박아야 되는 곳이 이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팩 박을 그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그냥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반대로만 설치를 안 하시면 돼. 아셨죠? 저는 레인플라이 아일렛 색과 그 다음에 이너텐트 아일렛 색깔을 맞춰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결을 해주면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이런 레인플라이를 씌우는 그런 형태들은 이 폴대와 레인플라이를 고정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아일렛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많이 쓰는 벨크로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제가 사전에 보니까 벨크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의 아일렛을 고정하기 전에 폴대 위치에 있는 이 벨크로를 먼저 접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뒤쪽에는 입구가 없어요. 뒤쪽 레인플라이는 열 수가 없습니다. 지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벨크로를 뒤쪽은 필히 먼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지퍼도 열 수 없고 이게 손으로 대충 감 잡아가지고 부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레인플라이를 씌울 때 이 벨크로를 사전에 연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 전에 먼저 벨크로 먼저 이렇게 연결해서 폴대와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씌운 다음에 이 네 곳에 아일렛을 다 연결해서 우선 고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군데 텐션을 다 주고 입구 쪽을 팩을 박아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구 쪽에 팩을 다 박아줘서 입구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입구 쪽은 라인락 스토퍼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 텐션을 주시면 될 겁니다만 반대쪽에도 하나 또 팩을 박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팩을 한번 박아보도록 할게요. 이 뒤쪽에 있는 스트링까지 당겨서 팩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뒤쪽까지 팩 다운을 해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시면 이 가이아웃 포인트가 이렇게 있고 가이라인과 스트레이트 스토퍼가 이렇게 있습니다. 모서리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총 4개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거 박을 팩이 없습니다. 왜냐? 기본 7개 팩을 다 썼어요. 바닥에 4개, 입구 쪽에 2개, 그리고 뒤쪽에 하나까지 하다 보니까 7개의 팩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팩을 좀 준비하셔야 되고, 이 뒤쪽을 먼저 볼까요? 이 뒤쪽은 출입구가 없죠? 대신 위쪽에 환기창이 있었어요. 요거는 안에서만 조절이 가능한데 밖에서도 열 수 있게끔 레인플라이 이렇게 지퍼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이렇게 예. 요거를 열면은 안에 고정할 수 있는 요런 폴이 있거든요. 그래서 폴을 이렇게 세워서 환기창을 확보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바로 이쪽에 환기창하고 연결이 되니까 말이죠. 이런 식으로 후면 환기창을 확보를 해주시면 되고, 사이드에는 이렇게 니모 로고가 있어요. 정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정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팩을 두 개를 박다 보니까 약간 오른쪽에 이렇게 나 있는데 지퍼는 방수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방수 처리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덮개가 되어 있고, 벨크로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어요. 근데 벨크로 크기가 좀 다릅니다. 하나는 좀 넓적하고 크죠? 올려볼까요, 이렇게? 이 벨크로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폴을 고정시키는 그런 벨크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열린단 말이죠. 보시다시피 이쪽에도 가이아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로 고정을 할 수 있겠죠? 어디까지 열리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연 부분만 한번 제가 말아서 고정을 해볼게요. 고정하는 스트랩으로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타이트하게 말지 않더라도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까지 말아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엘릭서2를 할 때는 여기까지 말아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포인트가 있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말아서 고정이 가능해요. 그냥 일반적인 자립형 텐트의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개방감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죠. 이 부분은 좀 마음에 듭니다. 이 부분은 마음에 들어요. 원하는 만큼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그거는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이 얼마나 나오는지, 실내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큰 지퍼가 있는데 이걸 한번 다 열어볼게요. 어우, 이건 뭐 4분의 3 이상이 열릴 수 있는 그런 큰 지퍼입니다. 좌우폭이 127cm예요. 그리고 길이는 213cm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112cm인데 가운데 폴대가 없는 것 치고는 머리 공간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런 랜턴 고리 같은 게 보이고, 아까 후면에 있었던 환기창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열면은 메시만 이렇게 또 남게 됩니다. 예, 메시만 남게 되고, 그리고 이 메시는 이쪽에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지퍼를 열고 밖에 환기창, 레인플라이의 환기창까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닫을 수 있게 해놓은 거고 참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실내 포켓은 요거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전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이 바닥 면적이 1제곱미터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쪽에 들어가는 폴이 없기 때문에 좀 급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위쪽 부분은 많이 죽어요. 그래도 배낭 이쪽에 하나 놓고 또 이쪽에도 배낭 하나 놓고 하면은 요만큼 정도는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전실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니모 아톰 2P 구성품에서부터 실내 공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장점, 단점, 총평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두 명이서 사계절을 쓸 수 있는 텐트인데 무게가 1kg 후반에서 2kg 초반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볍고 대신 전실이 아주 넉넉하게 나와 있어요. 구조가 아주 좋은 텐트다. 그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느낀 거는 환기창 개수가 조금 아쉽습니다. 환기창이 상단에 있는 거는 이게 후면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정면이나 또 옆면에 없는 그게 좀 아쉽긴 하고, 그 다음에 넓은 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쉬 부분이 너무 좁아요. 메쉬 부분을 상단이라든지 아니면 메쉬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차피 그거는 열고 닫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총평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구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무게도 괜찮은 사계절 텐트. 자, 오늘 이렇게 니모 아톰 2P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거 누가 가지고 가실지 너무 궁금해요. 나 이거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